도피성은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성문 어귀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서 장로들의 귀에, 이 귀에는 쏘곤쏘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명의 장로가 아니라 장로들의 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죄를 자백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자기의 사건을 이야기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나의 죄를 자백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해도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자, 그래서 장로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그 죄들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래서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자,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 역사적으로 교회가 부흥했을 때 보면,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보면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 죄를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흘릴 때 성령이 역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점점 오래되면, 교회 나간 지 오래되면 점점 자기를 감춰요. 자기가 의로운 척해요. 그것은 사람을 고의로 죽인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눈이 있어서 우리는 내 안을 보지 못하고 이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 눈을 감추시고 마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이란 거울에 비춰서 나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분명 우리 모두는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인 줄 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10절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도피성 안이 살인한 그 자는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여기보다 안전한 장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칼은 칼로 이는 이로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도피성 제도는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도피성이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성이라고 해서 아무 살인자가 모두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부지중 실수하여 사람을 죽인 자만 거기에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죠. 나는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내가 과거에는 모르고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것입니다. 성문에 들어가 그 성 장로들의 귀에 모든 공개적으로입니다. 귀는 쏘곤쏘곤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자기의 실수로 범한 죄를 정직하게 다 말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도 도피성 안에 있는 자를 잡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이 살인자에게 안전한 곳은 도피성 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누구든지 whosoever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남아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로 회개하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안정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도피성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주님이 제 이름 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 거하라. 도피성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문 앞에 있어도 안 됩니다. 문 중간에 있어도 안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있을 때 그들은 안전했던 것입니다. 문 밖에 나오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성 밖으로 나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 교회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교회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아서 내 생각 안에 있고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많이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러면 어두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섬기기도 바쁜데, 섬기기도 바쁜데, 사랑하기도 바쁜데 이 시대 교회들이 왜 이렇게 싸워요? 왜 이렇게 욕심을 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의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교회 나와도 목사라 하더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고난을 참으시고 죽음을 참으시고 침뱉음을 참으시고 매맞음을 참으시고 그 아픔을 참으신 거예요. 뭐를 위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주님의 즐거움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그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 영접하고 그 보혈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죄 지침을 받고 그리고 용서함을 얻고 죽음을 이제 해결하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명령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삶.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한 영혼이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그 모욕의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부끄러움을 참으신 거예요.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런데 앉으셨어요. 자, 6절 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살인자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살인자가 도피성에 거하는 기간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운 자기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제가 구치소에서 120일 있다가 재판을 받았어요. 판사가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하는데 앞이 캄캄해. 노래. 나 이제 끝났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난 그러나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나 정상을 참작하고 뭐 여러 가지 하더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6개월에 처한다.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후 5시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다시 구치소 가서 짐을 다 싸고 그걸 같이 감방에 있던 우리 감방 동료들에게 축복을 받고 뭐 석별의 정을 나누고 이렇게. 근데 그때는 또 왜 이렇게 나오기 싫은지 그게 정 때문에. 예. 난 나오는 게 소원이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기울였는데 막상 나오려고 그러니까 120일 동안 영수 형제 그들과 정이 들은 거야. 네. 아주 나오기 싫은 거야. 잠깐. 이게 정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나오기 싫은 거야. 잠깐. 그러나 나와야죠. 그러니까 나오니까 잊어버려요. 그리고 구치소 밖에 탁 나와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두 손을 반짝 들고 이야 그랬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요. 왜 내가 죄를 아니 예
참, 예, 하여튼 참 억울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이 그 구치소가 저를 여기 있게 한 거지만 얼마나 좋았지. 그리고 가족을 만났는데,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주님은 선포하고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끊어버리셨다. 그래서 해방되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6절에 나와요.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셨다면 그전 이야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처참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그래서 승천하면 이 나머지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승천하신다.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죽음까지도 다 겪으셨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바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림도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소리입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큰 대제사장이 있으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람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여러분들 저는 매튜 헨리 주석을 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 8절을 묵상하면 뭐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지역의 마을의 단어를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단 서쪽 가나안 땅 쪽에 이 도피성 세 개가 나오는데 갈릴리 지역에 게데스가 있습니다. 갈릴리 산지 보통 언덕 위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을 찾아올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주로 있는데 갈릴리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가데스는 근데 이 가데스의 뜻은 성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성전 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너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겜은 어떻습니까? 에브람 산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세겜이라는 뜻은 목, 어깨 그리고 등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정사를 어깨에 메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어깨에 정사를 메고 계신 분.
그래서 바로 이 세겜은 바로 어깨에 정사를 메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의 우리의 주님, 능력자 주님, 광대하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 헤브론은 헤브론 산지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뜻은 fellowship, 친교, 그리고 동맹, 교통, 아버지와 나 사이 교통한다 이거죠. 교통,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화목자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쪽, 요단 동쪽에 도피성 세 개가 나오는데 베셀은 르벤 평지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목초지이기 때문에 평지입니다. 그 요단 동편은. 그래서 이 베셀이라는 뜻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요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라못이 무슨 뜻입니까? 길르앗 지역에 있는 라못인데 높은 고지, 높은 고지. 그래서 높은 곳, 높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높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비록 내가 가난하고 부자하고 못 배우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남녀노소 어린이 다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왕자, 공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거룩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민족이요 막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위치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곤란이 나옵니다. 곤란, 바산 지역에 위치했는데 이 곤란이란 뜻은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빌보서 4장 4절에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 안에 거할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이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오는 그 부유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여섯 개의 이 도피성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4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들 환난 고난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납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7절에 보면 저기 에드리안 시편 46편 7절에 보면 에드리안이 나를 봐줘야 걸어 다닐 수가 있는데 안 봐주면 여기 서 있어야 돼. 그래. 자, 우리 괜 그래요. 이게 안 보면 보라고 그러고요. 떠들면 떠들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요. 아 그게 교회고 가족이죠. 그죠? 남이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지. 그죠? 그럼 속으로만 정지하고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죠. 예. 시편 46편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9절 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피성 안에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이방인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바로 이곳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 차별 없이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들어오면 피할 수 있었고 그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 근데 신약에 그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인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여기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은 문이 항상 열려있다는 거예요. 왜 성이 있습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도둑을 막기 위해서, 강도를 막기 위해서,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밤에는, 그리고 성문을 굳게 닫죠. 그러나 이 도피성은 24시간 성문을 열어놓습니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에게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 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인정하시고 믿고 영접하셔야 돼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피난처가 되신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이제 나오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읽은 거예요. 우리의 환난 중에 도움, 유일한 도움이세요. 시편 59편 16절 보십시오. 나의 주의 힘을 노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님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것이 누구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통과했던 거예요. 평생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피난처에서 모든 위기와 절망을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도 받고 뜻을 정하고 꿈을 꾸면서 그는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언제나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놓고 그 길을 넓게 닦아놓고 밤낮으로 문을 열어놓고 불을 환하게 켜놓는다 할지라도 그 도망하는 자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천국의 현재 구원, 천국의 삶은 살 수가 없어요. 미래 천국이 있지만 현재 천국을 누려야죠. 예수를 말미암아. 여러분들,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분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느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도 우리의 도피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오면, 정말로 나오면 우리 안에 참 안식, 참 평화가 우리에게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는 나를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주님은 낮과 밤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완전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이에요. 영원히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유일하고 안전한 그리고 영원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들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세요. 당시에 죄인들이 도피성에 들어감으로써 보호를 받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듯이 우리가 이 시간 예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용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도피성의 문은 닫혀있지 않고 항상 열려있어서 죄를 범한 자가 언제든지 뛰어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일주일 동안 죄를 모아놓고 교회 와서 회개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회개해야 되지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즉시 우리는 그 즉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들은 도피성이 멀어서 도피성에 가지 못하고 잡힌 적이 없어요. 그렇게 도피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피해 보수자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바로 뒤에 쫓아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즉시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피성은 남녀노소 관계없어요. 이방인 주의식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후소에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가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그 예수 안에 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